2013년 대한민국 사망 원인 5위. 실명, 피부괴사, 뇌졸중 등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 2050년에는 그 환자 수가 두 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당뇨를 치료하라고 방치했을 때는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또 뇌졸중 같이 무서운 합병증으로 발전될 수 있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원장님이 앞으로는 병원도 오지 말고 약도 먹지 말아라. 음식으로 당뇨를 극복할 수 있다. 당뇨에 좋은 특효약의 정책. 밭에서 나는 장어. 밭에서 나는 장어로 당뇨를 극복한 비결. 기적의 건강밥상에서 특별한 비법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이곳. 네, 말씀 좀 부를게요. 혹시 당뇨 고치신 분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예, 몸집도 상당히 컸었고 되게 얼굴도 많이 안 좋으셨는데 뭐 뭘 드시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그분 그럼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저희? 네, 저쪽으로 가시면 밭에 계실 거예요. 마을 주민의 제보로 찾아간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뒷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셔. 당뇨병 극복하신 분 찾아왔는데 혹시 맞으세요? 접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안병국 씨입니다. 아버님 풍채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우,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 25kg 감량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건강해 보이는 안병국 씨. 한때 체중이 114kg까지 나갔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수치가 상당히 높았죠. 43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낮에 산에 가서 달을 따르고 이제 따로 갔는데 달을 따르고 오다가 쓰러진 거죠, 내가. 정신이 있는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그 컨트롤 못 하는 거야. 일어설 수도 없고. 불과 한 3개월 전에 그 병원에 갔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 당뇨 수치가 그래 나와가지고 저 자신도 깜짝 놀랐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아까부터 뭘 찾고 계신 건가요? 아버지 지금 목 들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울금입니다, 울금. 울금이 그럼 당뇨에 좋은 건가 봐요? 울금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따로 있다고요? 이거 밭이 넓으니까 피디사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한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찾아요? 예, 예. 어느 쪽에 있나요? 이 전체가 다 제 거니까 마음대로 가서 찾아보십시오. 짓궂은 안병국 씨의 말에 당황한 듯한 제작진의 얼굴인 듯. 고민하던 것도 잠시 무작정 삽을 들고 여기저기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사투 끝에 캐낸 작물들을 검사받을 시간. 과연 이 중에 있을까요? 아, 이거 아닌데 아니요. 전부 다 틀렸네요. 아버님, 이거 다 아니에요? 이거 다 아니고 저쪽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캐고 있으니까 저 따라오십시오. 여기가 제가 밭보다 좋아하는 보물이 숨어있는 장소입니다. 보물은 없고 넝쿨만 무성해 보이는데요. 흙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정체. 과연 이곳에 진짜 보물이 있을까요? 감자 같은데요? 이게 바로 그 제 당뇨를 낫게 해준 마입니다. 둥근 대마입니다. 마의 일종인 둥근 대마의 디아스타 아제 성분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뿌리가 긴 장마에 비해 뿌리가 짧고 둥근 모양이 특징입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모장을 충실하게 하고 기력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둥근 대마는 마의 일종인데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이 뛰어납니다. 아, 그리고 둥근 대마에 들어있는 이 디아스타제는 녹말 성분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당뇨에 아주 좋습니다. 금방 캔 마의 껍질을 벗기는 안병국 씨. 저, 당신 먹어봐. 안에 먼저 챙기고 한입 베어봅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끈적끈적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피디 선생님도 한 드셔보십시오. 오, 되게 끈적한데요? 되게 끈적하고 찜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냥 가래찜 같은 그런 거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끈적끈적한 이 뮤신입니다, 뮤신. 이 끈적끈적한 성분을 우리가 그 먹으려고 이거 말을 먹는 겁니다.
마의 대표적인 성분인 뮤신 함유량은 일반 장마에 비해 둥근 대마가 서너 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는 왜 드신 거예요? 일단 당뇨에 좋다래 가지고서는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1년 정도 병원 약을 먹다가 병원을 가니까 원장 선생님이 면담을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당뇨를 극복하셨습니까? 물어보길래 마를 먹고 좋아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는 병원도 오지 말고 약도 먹지 말아라 내려가지고서는 제가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언제 아팠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모습인데요. 그만큼 안병국 씨에게는 둥근 대마가 자식처럼 소중한 존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루 다섯 끼를 먹었습니다. 그 다섯 끼를 먹는데 그중에 간식 한 끼라도 걸르면은 힘이 떨어지고 막 쓰러질 날 했었는데 지금은 일부러 한번 굶어봅니다, 제가. 그럼 한 이틀까지는 견디겠더라고. 그것만 봐도 내 몸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나. 이제 이걸 느낍니다. 제가 이제 많이 부종도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많이 예뻐지는 것 같아서 일단 좋고요. 그리고 신경질이나 짜증은 제가 좀 덜 내는 것 같아요. 금슬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마가 끈적끈적하니까 잘 안 떨어질라 그래요. 하루에 고된 일과를 마치고 찾은 집. 일을 마친 후에 꼭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우리 마 먹고 또 힘내보자고요. 우유와 함께 넣고 간 마 음료는 안병국 씨 부부의 필수 건강 음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꿀을 넣거나 이런 당 성분을 좀 넣었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 사람 건강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첨가하지 않고 우유하고 그냥 마하고만 갈아서 마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서 먹는 거는 이렇게 한 두 번, 많으면 한 세 번 정도 먹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그냥 생마로 아니면 요리해서 먹고 그래요. 오셨으니까 당 수치 한번 재볼까요? 건강해진 이후 한동안 멀리했던 혈당 측정기를 꺼내는 안병국 씨. 오랜만에 재는 거라 제법 떨릴 법도 한데요. 과연 당 수치는 정상일까요? 혈당 수치 140, 정상입니다. 마 드신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수치로 봐서는 엄청난 효과를 본 거죠.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세 잔 정도는 이제 갈아 마시고 나머지는 이제 집사람이 이제 해주는 대로 뭐 선택의 권한이 있습니까? 해주는 대로 먹어야죠. 그런데 이때 사라졌던 안병국 씨가 갑자기 어디선가 옷을 꺼내왔는데요. 바로 당뇨를 앓던 시절 체중 114kg이었을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니 소감이 어떠세요? 어떻게 이걸 입었습니까? 마도 먹고 그 귀농을 해가지고 이제 힘들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몸이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예전 옷 보시면 무슨 일이 드세요 가끔? 기가 막힙니다. 저게 사람이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안병국 씨에게 건강을 되찾아준 둥근 대마. 과연 맛있게 먹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드신 게 뭐죠? 이거는 마예요. 마를 넣어서 마밥으로 같이 해요. 저희가 비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마가 아닌 또 다른 비법이 있다. 냉장고에서 꺼내는 정체불명의 황금 빛깔 가루. 뭐예요? 이거는 울분 가루라고 하는 건데요. 울분을 가루를 내서 지금 놓은 건데 밥할 때 저희가 이거를 한 수저씩 더 넣어서 울분 밥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마로만 섭취하는 것보다는 울분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당뇨에 더 좋다고 해서 배가 효과 되려고 제가 울분 가루 같이 쓰고 있어요. 울분 가루를 뿌린 둥근 대마 영양밥 그 효능은 어떨까요? 울금에는 이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커큐민 성분은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으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키워서 이 당뇨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노란빛 도는 둥근 대마 울금밥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마를 이용한 간편한 반찬을 만들 텐데요. 기름 두르지 않고 그냥 굽는 거예요. 지지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워서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제일 간단하게 또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기름 없이 구운 둥근 대마,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이 어때요? 맛있다, 좋네. 구워 먹는 것도 자주 먹고요. 반찬 없을 때 특히 좋아요. 반찬 하나 해결할 수 있어서 가볍게 먹을 수 있어요.
삼겹살 꺼먹을 때 같이 꺼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마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마를 소금에 절인 건가요? 이거는 지금 마 깍두기 담으려고 해요. 마를 이용해서. 마를 깍두기에서? 네. 무 대신 마를 이용한 깍두기. 과연 그 맛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보다는 훨씬 더 담백하고 더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마 먹으면서 당에도 좋지만 이게 위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속쓰림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고요. 가진 양념 넣고 조물조물 무쳐낸 빛깔 곱고 먹음직스러운 마 깍두기입니다. 자기야 당근 좀 갖다 줘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집을 나서는 안병국 씨. 그날 먹을 채소는 집 앞 텃밭에서 바로 수확한다는데요. 아스파라거스, 뭐 딸기, 당근, 그 아로니아, 비파, 뭐 다 있습니다, 지금. 뭐. 남편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란 재료에 아내의 손맛이 어우러지니 최고의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장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데요. 이 고추장은 일반 그냥 그런 고추장은 아니고 약초로 만든 약초 효소 고추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300초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효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순으로 만들어 놓은 효소 그리고 이제 어성초로 만들어 놓은 효소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양념 하나에도 신경 쓰는 아내 승현 씨. 여기도 마가 들어가나요? 예, 저희도 음식에 전부 다 마를 사용을 해요. 더군다나 마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그 궁합도 잘 맞고 아무래도 이제 고기를 먹다 보면은 몸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 지방분이나 아니면 이제 몸에 별로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마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먹어요. 푹 익어 단맛이 높아지고 부드러워진 둥근 대마 닭볶음탕이 완성되었습니다. 고생 많았네요. 뭐 특별하게 있구요. 내가 마누코 오늘 닭볶음탕이었지. 와, 다 잘 먹을라네. 남편의 땀과 아내의 정성이 한데 어우러진 둥근 대마 건강 밥상입니다. 둥근 대마를 농사지으며 만난 두 부부. 부부에게 있어 둥근 대마는 건강과 사랑을 얻게 한 소중한 존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당뇨 때문에 이제 귀농을 했고 건강을 제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물들을 그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힐링 농원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이제 조그마한 소망입니다. 저희가 늦게 만났거든요. 마에서 나오는 진액처럼 끈끈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힐링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둥근 대마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안병국 씨 부부. 끈끈한 마처럼 부부의 정도 끈끈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세요.